한국에서 보세요. 자, 한국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해보세요. 자, 자 하나, 둘, 셋. 한 번만, 딱 한 번만. 자, 하나, 둘. 안녕하세요. 태극도령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 국회의사당 국회 회원 여기 회의실인데 2018년도 탑 클래스 대상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기자협회 언론인 협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올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일단은 좀 감개가 무량하고요. 아무튼 뭐 기분은 좋은데요. 일단은 이제 수상을 이제 하러 이제 일단은 왔습니다. 나의 목숨만큼 소중하겠지. 그대 아직은 늦지 않았어. 나의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적인 성취라든지 이 좀 양적인 발전을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성큼 나갔다 이렇게 참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을 그동안 이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탑을 쌓아서 참 큰 업적을 이루신 여러분들의 이거 그동안 노고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상식을 기점으로 더욱더 또 우리가 이 날카로운 이 험난한 세상을 좀 더 이제 회복하고 넉넉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사회의 보내주신 우리 아비 사장님들도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탑 클래스 어워드라는 그 상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그 분야에서 탑 클래스 해당되는 분들 모두 끝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탑클래스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집행 가능한 그런 발전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중요한 상을 발음해서 정치 분야, 또 경제 경영 분야, 사회 분야, 문화재 분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시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주제로 이 상이 마련되고 시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요새 과거에는 겨울철 그러면 삼한사온 이래가지고 사기는 춥고 사회는 따뜻하다 이랬는데 요새는 삼한사비라고 한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기는 춥고 그 다음에 사흘은 미세먼지 지배를 해서 삼한사비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촌이
바람들이 이 자연아 그리고 그 자연의 이런 재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환희가 되었다. 2018년 하순으로 가는데 정말 몇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회 완비하시고 내년이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극복을 해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그동안 한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효과가 좋을 때 그것을 돌파해내고 해쳐나가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죠. 미래를 가장 최고로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내년 2019년도 그 미래를 예측하고 있을 게 아니고 어렵다고 뭉쳐들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의 등을 밀어주고 그분의 땅을 개발해서 시행건설 분야협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많은 그 충성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정기과 성실을 가지고 여러분 내년의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분야의 최고가 되십시오. 2019년 여러분의 국민의리는 가슴 벅찬 한 해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2018년 대한민국 탑프레스에서 보고드리는 분은 예, 국회의원 김순례. 기획에서는 투철한 애국심과 고수한 젊음성으로 맡은 바 직무의 모범을 보이며 대한민국 발전 및 국가이상 최고의 헌신적으로 노력한 바가 인정되어 2018년 대한민국 탑플레이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대한민국 탑플레이스 대상 선정위원회 대장 김병화.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날도 매우 춥고 그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탑클래스 어워드라는 지향하는 세상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의 수상을 하게 돼서 제가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선명한 것은 믿을 수 없다. 정치인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래도 많은 300인의 정치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과분한 상을 주심에 좀 더 각성해서 신발끈을 여미면서 2019년도에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주 맑고 밝은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수상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 탑클래스에서 행정부문 서울 마포 부총장 유동경 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면 받으십시오. 카메라 받으세요. 네, 정상입니다. 조금만 해. 카메라 받으세요. 네,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자, 2018년 대한민국 탑클래스 대상 지방자치발전부문 충남도의회 부의장 이종화 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2019년부터 대박하기를 바라면서 Thank you.
가수로 이 음악을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하는 거예요. 다른 가수는 안 해요. 이 음향은 노래하는 음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뭐 노래 잘한다는 분 직접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사랑벌이라는 노래로요. 요즘 노래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앵콜을 한 번도 못 받아보기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나빠서. 아니 진짜 여기서 사실 누가 와서 이렇게 노래 불러줘요? 안 불러요. 근데 저는 제가 상을 줘가지고 고마워서 부른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도 가요 무대도 나갔고 제가 전국을 다니고 가수도 다섯 번 나갔고 부르면 곡도 얼마 전에 나갔었어요. 노래 잘해요. 아직 음향 상태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 일이 워낙 많아서 목이 좀 안 좋은데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아 얼마 전에 우리 매니저가 저는 영국을 나가서 모나리자로 우리가 1승하고 2승해서 안타깝게 3표로 치면서 우승을 못했는데 아 사실 제가 노래를 가요 무대도 출연했던 난리가 났잖아요. 게시판에 글이 두 개, 세 개밖에 안 올라와요. 어르신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출연했는데 150개가 올라왔잖아요. 대단한 인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올라왔나 봤더니 와! 조영구 가요 무대 출연하다니 드디어 가요 무대 없어지려는 거거든요. 한인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상 초반 드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받은 상이 잠깐 뭔 상인가 좀 봅시다. 대중예술 부문 노화영 잘 안 보실 것은 발전공로상인데 제가 사실 MBC 가요베스트를 김승현 씨가 이제 11년째 진행하던 거를 제가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인 가수들 또 이렇게 정말 무대를 많이 못 서는 그런 가수들을 어떻게든 제가 진행을 하면서 빛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또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서 더 빛을 내주시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쇼성인 가요 베스트, 뭐 뮤직파워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성인 가요가 우리 대중문화가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한밤의 TV를 제가 20년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연예인들을 만나면서 참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빛을 내주도록 노력했는데 앞으로 저 조영구가 대중문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노래 사랑벌과 무심한 달력 그 중에 사랑벌이 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을 한 번씩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좋은 상을 주신 정말 이 분명한 우리 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사회봉사 부문입니다. 태극철학원 송민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제78 대한민국 탑클래스 대상 사회봉사 부문 태극철학원 원장 송민 상인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봐주십시오. 하나 둘 다음은 사회공헌 체육 부문입니다. 부산시 클린협회 신성욱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봐주시죠. 한번 봐주시죠. 네. 네, 잘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수상자 부문 취직회사 가족의 FS 대표 고석경 상인용은 이어갔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30여 명 정도 대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탑 클래스 대상 수상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되고요. 그 명단 속에 저도 태극대령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일단은 저도 반갑고 즐겁고 이제 행복한 그런 시간인데, 공적 조사 뭐 사회에서 뭔가 이제 뭐 기여도 등등을 따져서 이렇게 이제 선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기자협회에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서 연락이 와서 이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일단은 뭐 상이야 밥상이든 뭐든 주면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다 이제 응원과 성원, 관심이 있었던 그 대가로 봅니다. 저는 뭐 제가 잘나서 이렇게 이 수상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고 의뢰를 해주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뭐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또 좋은 상도 받게 되는 기회가 온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다 모든 게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과 성원, 응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잊지 않고 초발심,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간직하면서 열심히 또 2018년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띠 2019년도를 또 열심히 또 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 뭐 제 인생관이니까, 아무튼 힘드신 분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저 태극대령을 응원해 주신 여러분, 아무튼 이 시간을 빌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